전기총 중부지역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박진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중부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홍 목사입니다. 2020년 1월 전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국민 모두가 질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독일 교회는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집중 발표하고 거짓으로 보도되어 그 고통과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교회 예배를 음주검거가 이루어지는 이응주점과 같이 취급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과도 같은 이 주일 예배를 실질적으로 행령명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마치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하는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실질적 질도 달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교회의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대신한 온라인 예배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두지 못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장래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이 불가능해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의 의미와 내용을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초기 대응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만의 예를 들어보면 잘 비교가 됩니다. 대만은 초기에 중국과의 모든 국경과 항공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 현재까지 감염자가 1,000명도 안 되고 사망자가 0.8%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웃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이런 명분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중국 여행객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전염이 확산돼가고 이웃나라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기아 정부의 방역 조치는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이 현실을 규탄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 객관도 자료 없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교회의 예배를 강력하게 통합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 세계를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인 예배 자유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종교시설에서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것을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보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지하철, 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직장인의 근무 등과 관련하여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정부 발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의문은 언젠가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철저히 이행해 왔습니다. 소독, 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시설에서 중급발 우한폐렴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교회 예배를 통제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교회 현장 예배를 폐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동사무소까지 다 폐쇄합니까?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백화점 폐쇄합니까? 명문도 형평성 없는 이런 행정명령을 즉각 수정하여 주십시오. 지금 교회의 시급한 것은 정상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빚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이 압제를 당할 때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대한민국 건국의 산실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스웨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는 중국발 우한폐렴 바이러스 감염 종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여 자유, 정의, 진리의 보루로서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 방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정부의 방역 방침이 초기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 입은 국민에게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속히 사과하고 피해 보상이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